해리 이 리딩버디 2 8-1 통문장입니다. 시작해볼까요? Last week? Team 1. 아이고야 Team 1 The smelliest shoes contest. Smelliest shoes contest. 오케이, 그래서 The smelliest shoes contest 6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그랬더니 가장 냄새나는 신발 경연 대회.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이시죠? 그것이죠? 그러면 6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럼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그다음에 누가 나를 누가니 받는 거? 그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오케이, 그래서 팀이 지난주에 무엇을 우승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the team win last week? 했더니 Last week, tea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Very good, 훌륭합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렇죠. 하다시 디드를 사용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lash for that he said. 라고 he said.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에서 필요 없는 부분 좀 없애고요. 오케이, 그래서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예, 뜻이 이 신발들을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랬더니 이 신발들을 엄청 냄새 지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언제 어디 무엇은 아닌데요. 왜? 그렇죠. 왜죠. 왜.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왜 나는 오케이. 너 왜 그렇게 했었어 이 말이죠. 너 왜 이렇게 노력한 거야. 그랬더니 이 신발 냄새 엄청 독하게 만들려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만들던데 만드는 거 만들기 위하여 만들기 위한 만들어서 중에서 만들기 위하여가 되어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어요. 그럼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y did you try your best? 그렇죠. 오케이, 잘 기억하고 있네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try your best? 했더니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그렇죠. 왜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잠깐만 좀 기다려줘. without socks inside At the beach. Okay,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Inside the hous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Okay, at the beach도 똑같죠. 어디에서 해변에서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가 된 이유가 이런 애나 이런 애 덕분이라고 전치사 앞제비씨 덕분이라 했어요. 얘도 전치사. 전치사는 무엇 양말 무엇 집 무엇 해변 무엇을 어떻게, 어디, 왜, 언제, 또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when, where, how, why로 바꿔버립니다. 무엇을, 언제, 어디, 어떻게, 왜로 바꿔줍니다. 어떻게 신고 다녔다? 이렇게. 어디서 신고 다녔다? 집안에서, 해변에서, 그리고 또 어디에서, 모든 곳에서. 선생님 얘는 왜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단어가 만들어질 때부터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진 거야. 어디에서 everywhere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이런 거 붙이면 안 돼. 그러니까 얘들은 그럼 왜 붙여요? 왜 무엇이니까 무엇을 여기는 어떻게 무엇을 어디 하려고 붙여 놓은 거예요. 예, 계속해서 He stepped in the dog. 그렇죠. 그러면 개똥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래서 바로 물어볼까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됐다? What did he step in? 그렇죠. 그럼 무엇을 밟았니? What did he step in? He stepped in dog do.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뭐라고요?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렇죠. 벌써 did가 밖에 나와있죠. not을 넣기 위해서 did not 줄였으면 뭐라고요? didn't. 그렇죠. didn't가 되죠. He also didn't wash. 만약에 그가 씻었었다 하고 싶으면 여기에 얘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랑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지겠다? washed. 그러니까 그가 또한 씻었었다. He also washed. 됐습니까? 근데 안 씻었으니까 did 나오고 not이랑 합쳐지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win the contest가 네 가지 뜻 중에 그가 행복했다 라는 말과 붙어 있기 때문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왜 그는 행복했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지금 얘가 지금 행복하면 이랬겠죠. 얘를 he is happy를 묻는 말 만들면 뭐라 했죠? is happy. 그럼 원리는 똑같다 그랬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why was he happ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was he happy? 했더니 Okay. Why was he happy?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씨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지금 행복하면 뭐라고? He is happy. 과거에 행복했으니까 was happy. 어쨌든 다 is든 was든 am이든 are든 were든 전부 다 무슨 동사야? 비동사.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거 행복하지 않았어, 과거에 행복하지 않았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행복하면 이러죠.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가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오케이, 얘가 was로 바뀌어도 다 똑같아. 그가 과거에 행복했으면 과거에 행복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그가 과거에 행복했었니라고 묻고 싶으면 was he happy?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he was not happy를 요거 줄였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wasn't.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겠어요? 비동사. 비동사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he was가 묻는 말 할 때 was he? He is가 is he 하듯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 다음 표현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Smelly shoes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of his smelly sho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죠? 그럼 우리말 질문은 왜 누가 다를 누가 니 만들면 되겠죠? 잃어버렸니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오케이 그래서 그는 친구를 왜 잃어버렸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다? Why did he lose his friends? 그렇죠 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lose his friends? Okay. Why did he lose his friends? 했더니 대답이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안녕하세요. 하다시 지금. 그렇죠. 오케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쓰기 숙제, 쓰기 시험도 말하기 시험 아주 잘했고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중학생이면 학교에서 수행평가 한다 그랬어요. 그때 영어 문장 같은 것도 쓸 줄 알고 해야 됩니다. 오케이.